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산림기능사 필기 초단기 합격 기본이론 한방의 정리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기능사 시험은 기능사 정기시험으로 연간 4회가 실시되고요. 전체 60문제 중에 36문제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산림기능사의 출제 범위는 양분, 수분, 광선, 온도 등 산림 환경과 종자와 묘목의 생산, 그리고 숲가꾸기와 산림갱신, 재해와 수목병해충, 임업기계와 안전관리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쭉 순서대로 최대한 이론 정리도 기출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식의 베이스를 다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과목은 산림 환경인데요. 자, 이 과목에서는 많은 문제가 출제되진 않아요. 매 시험마다 약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출제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도 익히시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첫 시간은 가볍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산림 환경에서 이 수분, 토양의 수분은 유효 수분과 무효 수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이 유효 수분이라고 하면 이 토양 속의 수분 중에 수목이 직접 흡수하여 이용하는 수분이다. 그게 유효 수분이에요. 토양의 입자가 작을수록 입자 사이사이 수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유효 수분은 수목이 직접 이용하는 수분인데 토양 입자가 작을수록 많아진다. 수목 생장에 적합한 유효 수분의 토양 수분 장력 범위. 이 토양 수분 장력이라면 토양이 수분을 붙들고 있는, 끌어당기고 있는 힘을 말해요. Potential force. 유효 수분의 토양 수분 장력 범위는 2.7에서 4.2다. 토양 수분 장력은 토양의 수분이 흡착되어 있는 결합력을 말하는데요. 유효 수분이면 2.7에서 4.2의 범위고, 이는 포장 용수량에서 영구 위조점의 범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포장 용수량은 무슨 말이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범위의 수분량이 최대 용수량인데, 그 최대 용수량에서 중력으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이 중력수가 완전히 제거된 후에 토양이 모세관수만을 최대로 보유하고 있을 때의 수분 함량, 그게 포장 용수량입니다.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아도 좋아요. 다음에 또 나오고, 그리고 출제 가능성도 조금 낮기 때문에, 자, 포장 용수량이란 전체 수분에서 중력수가 빠져나간 걸 말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력으로 인해서 빠져나간 걸 빼고 수목이 직접 모세관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대 포화 상태에서 중력수를 뺀 나머지 모세관을 꽉 채울 수 있는 토양의 수분, 그게 포장 용수량인데, 그거 이상의 수분은 과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 위조점. 영구 위조점은 토양이 건조해져서 점점 토양 속 수분이 줄어들면 토양과 물입자가 점점 더 단단히 결합해서 식물의 뿌리가 이걸 이용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식물이 시들게 되고 다시 물을 주어도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 그게 영구 위조점입니다. 그래서 영구 위조점 이하로 수분이 줄어들게 되면 수목이 이용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목 생육에 적합한 최적 함수량은 최대 용수량의 60에서 80% 범위다. 자, 그리고 반면에 무효 수분이란 영구 위조점에서 토양이 머금고 있는 수분의 양이 무효 수분입니다. 더 이상 수목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수분은 무효다, 그런 뜻에서 무효 수분이라고 부르고, 고등식물의 생육이나 미생물 활동에 부적합한 수분을 말해요. 토양과 단단히 결합돼 있어서 더 이상 뿌리가 그걸 떼내서 이용할 수가 없다. 무효 수분. 자, 식물이 수분을 흡수하는 방법은 삼투압과 막압의 차이에 의해서 수분을 흡수합니다. 식물의 뿌리세포 자체의 삼투압이 토양 용액의 삼투압보다 높아서 수분이 뿌리 쪽으로 흡수된다. 이런 걸 능동적 흡수라고 합니다. 삼투압이란 세포 내로 수분이 들어가는 압력이고, 막압은 세포 바깥으로 수분이 배출되는 압력을 말해요. 삼투압은 세포 내로 들어가는 거고, 막압은 세포 바깥으로 나가는 압력이다. 식물의 뿌리 중에 수분 흡수가 가장 왕성한 부분은 근모부입니다. 식물의 뿌리를 구분했을 때 수분 흡수가 가장 왕성한 부분, 근모부, 요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아까 나왔던 용어 정리 다시 해보면, 토양 수분 장력, 포텐셜 포스란 토양에 흡착된 수분이 어느 정도의 힘으로 결합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준 높이의 절대치로 나타낸다, 로그 H로 나타낸다. 자, 이건 뭐 기사시험 정도 돼야 나올 수 있는데, 또 우리 시험은 기출됐던 문제 외에 매 회차마다 그때만 나오는 새로운 문제들이 약 10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대부분 맞추기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용어 정도는 꼭 암기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토양 수분 장력, PF는 로그 H다, 수준 높이의 절대치. 그리고 포장 용수량은 최대 용수량에서 중력수가 완전히 제거된 후에 토양이 모세관수만을 최대로 보유하고 있는 수분의 함량입니다. 그래서 이 유효 수분이라고 하면 포장 용수량, 모세관수가 최대일 때부터 영구 위조점까지 그 사이에 있는 수분이 바로 유효 수분이 되겠죠. 최대 용수량이란 토양의 모든 빈 공간이 물로 꽉 찬 상태에서의 수분 함량을 말한다. 자, 중력수란 비가 많이 온 후에 물이 토양의 모든 빈 공간을 차지하여 포화 상태에 놓인 후 일정 시간 동안 중력에 의해서 저절로 배수되는 물, 그게 중력수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자유롭게 이동한다. 포텐셜 포스 2.5 이하가 중력수입니다. 그리고 모세관수, 모관수라고도 하는데, 모세관수는 중력의 저항에서, 자, 자연스럽게 배수가 되지 않고 토양 입자와 물 분자 간의 부착력에 의해서 모세관 사이에 남아있는 물로 수목이 가장 유용하게 이용하는 토양 수분입니다. 자, 요건 자주 출제됩니다. 모세관수, 토양 입자와 물 분자 간의 부착력에 의해서 모세관 사이에 남아있는 물로 수목이 가장 유용하게 이용하는 수분은 뭐냐? 모세관수입니다. 식물의 유효 수분이라고 하면 이 모세관수, 모관수를 말하고, 포텐셜 포스 2.7에서 4.5를 나타낸다. 자, 그리고 흡습수와
결합수에 대한 문제도 출제되는데요. 자, 흡수수라고 하면 공기 중 수증기를 토양 입자에 응축시킨 수분으로 토양 알갱이와 매우 단단히 부착되어 있어서 뿌리의 흡수 이용은 불가능한 상태를 흡수수라고 해요. BF4.5에서 7까지 훨씬 더 강하게 결합돼 있죠. 그리고 그보다 강하게 결합된 것이 결합수입니다. 말 그대로 토양의 분자를 구성하는 수분으로 수목에 흡수되지 않지만 화합물의 성질에 영향을 준다. BF7 이상을 나타내는 결합수입니다. 자, 그리고 목부라고 하면 수분의 이동 통로죠. 도관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분의 이동 통로다. 목부. 반면에 사부는 체관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분의 이동 통로예요. 사부, 체관, 양분.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목부, 도관, 수분입니다. 목도수, 사체양. 목도수, 사체양이다. 자, 이 목부, 도관세포로 이루어진 수분의 이동 통로 목부는 활엽수의 경우 목부에 도관이 발달해 있고 침엽수의 경우에는 이 도관이 없고 가도관이 있습니다. 활엽수는 도관이 발달했고 침엽수에는 도관이 없고 가도관이 있다. 체관세포는 사부, 양분의 이동 통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증산작용이란 식물의 수분이 기화돼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주로 잎의 기공을 통해서 이 증산작용이 일어난다. 수목의 증산작용이 주로 이루어지는 부위는 뿌리 줄기가 아니라 잎입니다. 식물의 수분이 기화돼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 증산작용, 잎에서 이루어진다. 자, 이 증산작용이 왕성해지는 조건은 광도, 빛은 강할수록, 습도는 낮을수록, 그리고 온도는 높을수록, 자,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십니다. 증산작용이 왕성한 조건은 광도는 강하고, 습도는 낮고, 온도가 높을수록 증산작용이 왕성하다. 그리고 기공의 개폐가 빈번할수록 기공의 크기가 크고 밀도가 높을수록 증산작용이 왕성합니다. 자, 이러한 증산작용의 효과는 잎의 온도를 낮추고 무기염류의 흡수와 이동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잎의 온도를 낮추고 무기염류의 흡수와 이동 촉진, 증산작용의 효과입니다. 자, 증산계수, 요수량이란 용어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요구하는 수, 물의 양이다. 나무가 건조물질 1g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수분의 양을 증산계수, 필요한 물의 양으로 나타냅니다. 요수량으로 부른다. 자, 이 요수량은 공중 습도가 낮고 일조가 부족하고 바람이 심하고 토양이 척박할 때 요수량이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이 증산계수 값이 큰 나무와 증산계수 값이 작은 나무, 요수량이 큰 나무, 물을 좋아하는 나무, 그렇게 보시면 되죠. 증산값이 크다. 그건 비교적 높은 토양 습윤도를 요구하는 수종이다. 그런 뜻이고 참나무류, 버드나무류, 나구송, 오리나무, 가뭄비나무 등이 증산계수 값이 큰 나무입니다. 반면에 증산계수 값이 작은 나무로는 비교적 건조한 토양에서 잘 견디는 수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향나무, 자작나무, 소나무, 노간주나무 등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증산계수 값이 작은 나무다. 자, 토양이 건조할 때는 뿌리의 수분 흡수력이 증가하고 증산작용이 억제됩니다. 토양이 건조하니까 되도록 잎으로 수분을 뺏기면 안 되겠죠? 뿌리의 수분 흡수력이 증가하고 증산작용은 억제된다. 자, 다음은 양분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수목생육에 필요한 필수 원소에는 많은 양이 필요한 다량 원소와 조금만 있어도 되는 미량 원소로 나눠집니다. 자, 이 필수 원소라고 하면 수목생육에 필수 불가결한 원소로 다른 원소로 대용이 불가능한 걸 필수 원소라고 한다. 필수 원소에는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가 있는데 다량 원소에는 종류를 쭉 외우고 계셔야 돼요. 빈출 문제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칼륨, 인, 칼슘, 마그네슘 등이 있어요. 탄수산, CHO, 그리고 지린칼, N, NPK, 그 외에 황, 칼륨, 마그네슘도 다량 원소에 속한다. S, CA, MG까지입니다. 9개의 다량 원소 꼭 기억해 두십니다. 탄산수, 지린칼, 황칼마. 탄산수, 지린칼, 황칼마. 자, 반면에 미량 원소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정도 꼭 기억해 두십니다. 자, 철, 망간, 아연, 구리, 몰리브덴, 붕소, 염소까지 이런 것들은 미량 원소다. 자, 다량 원소와 구분해서 섞어놓고 찾는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철, 망간, 아연, 구리, 몰리브덴, 붕소, 염소는 미량 원소다. 자, 그 중에 자주 출제되는 몇 가지 원소들을 보면 그 원소가 하는 역할과 특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먼저 질소는 식물체 내에서 단백질의 합성이 필요하며 주로 생장에 작용한다. 주로 생장에 작용하는 것은 질소입니다. 그래서 질소 결핍 시 생장 분량이 일어나고 잎이 짧아지고 작아지며 뿌리 신장에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잔뿌리량이 적어진다. 질소가 부족했을 때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질소를 과용하게 되면 도장현상이라고 하죠. 도장지, 웃자랑 가지, 도장지가 발생하고 잎은 색깔이 진한 짙은 녹색으로 변한다. 그리고 세포벽의 연화로 인해서 가뭄과 병충해에 약해집니다. 뭐가 부족할 때? 질소 N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 그리고 인산, P는 에너지의 공급과 관련이 깊습니다. P는 에너지 공급과 관련이 깊다. 그리고 수목체 내에서 이동이 가장 쉬운 양분이다. P, 인산 찾으셔야 돼요. 자, 뿌리부, 지하부의 신장을 촉진하고 내한성과 내건성을 강화한다. 인산의 역할이고요. 이 인산이 결핍 시에는 뿌리 생육이 나빠져서 발육이 늦고 잎 말림 현상으로 고사하거나 열매와 종자 형성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뭐가 부족할 때? 인산이 결합할 때입니다. 뿌리 생육 나빠져 발육 늦고 잎 말림 현상과 열매와 종자 형성 감소다. 인산 부족, P입니다. 반면에 인산을 과용하게 되면 토양 중에 철이나 알루미늄과 결합해서 철 붕소의 결핍을 초래하고 황화 현상을 발생시킨다. 자, 황화 현상 발생을 초래한다. P, 인산 과용시에요. 그리고 칼륨, K는 뿌리 발달과 세포 분열 촉진, 개화 결실 촉진,
병충해 저항성 증대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역시 결핍 시에 황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칼륨 부족. 자, 그다음에 광선. 자, 이 광선은 지금 보고 계시는 살림의 환경 인자 중에 임목 생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거다. 요런 문장이 나오면 옳은 지문입니다. 살림의 환경 인자 중에 임목 생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수분도 아니고 양분도 아니고 광선이다. 자, 광선으로 식물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 광합성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탄소 화물을 만드는 아주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광합성이 뭐냐? 물었을 때 대기 중 이산화탄소로 탄소 화물을 만드는 과정이다. 요걸 찾으셔야 돼요. 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탄수화물은 사부, 체관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고 수목의 생장과 호흡, 저장물질로 이용됩니다. 광합성으로 생산된 탄수화물의 이용은 체관을 타고 이동해서 수목의 생장과 호흡 또는 저장물질로 이용된다. 자, 대기 중에 이 이산화탄소 CO2의 농도는 0.03%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목이 이용하기에 부족한 양입니다. 충분하다 하면 틀린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0.03%로 일반적으로 부족한 양이다. 태양의 하루 동안의 변화, 일변화에 따른 광도 차이는 광합성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빛의 세기, 광도 차이는 당연히 광합성에 영향을 주며 대체로 오전 11시경이 최대치입니다.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서도 온도, 광도, 연면적이 달라짐으로 광합성형도 달라진다. 자, 그늘에도 잘 견디는 음수, 음엽은 부족한 광도에서도 광합성 효율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음수, 음엽으로 불리겠죠? 음수, 음엽은 부족한 광도에도 광합성 효율이 높다. 맞고요. 토양의 수분이 부족하거나 질소가 결핍되면 광합성이 억제된다. 맞습니다. 토양에 수분이 부족하거나 질소가 결핍돼도 광합성이 억제됩니다. 자, 농약 등 약재살포는 옆면의 기공을 막아서 빛의 세기, 광도를 줄여서 광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약재살포가 잎에 기공을 막게 되면 광도를 줄여서 광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맞겠죠? 자, 광도가 너무 낮아도 문제고 너무 높아도 문제입니다. 광도가 너무 낮으면 광합성으로 얻는 물질량보다 호흡으로 잃어버리는 물질량이 많게 되고요. 광도가 너무 높다 그랬을 경우에는 광합성 효율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수목마다 적정 광도를 비춰줘야 된다. 자, 최소 수광량이라고 하면 수목 생육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자, 이만큼 정도는 빛을 받아줘야 수목이 생장할 수 있다, 수목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최소 수광량은 전나무는 4%, 낙엽성류는 10에서 15% 정도입니다. 당연히 음수림이 양수림보다 빛을 적게 요구하니까 최소 수광량도 양수림보다 낮고요. 수종에 따라서 광합성 능력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잎의 모양도 다르고 수목의 계절적 생육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수종에 따라 광합성 능력에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같은 옆면적, 잎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참나무류가 당연히 소나무류보다 광합성률이 높습니다. 옆면적이 넓은 참나무류가 소나무류보다 광합성률이 높다. 자, 수목의 잎의 엽록체가 주로 흡수하여 광합성에 이용하는 광선으로, 일반적으로 수목의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나는 광파장의 영역은 자, 400에서 700나노미터대입니다. 자, 우리가 광선을 파장이 짧은 것부터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나눴을 때 자, 이 400에서 700나노미터 영역은 가시광선 영역이다. 자, 이 가시광선 영역이 일반적으로 수목의 잎의 엽록체가 흡수해서 광합성에 이용하는 광선입니다. 일반적인 햇빛이죠. 그리고 이 자외선 광파장 영역이 400나노미터 이하의 파장이 짧은 자외선 영역은 식물의 신장을 억제합니다. 자외선 영역은 파장이 짧아서 식물의 신장을 억제한다. 자, 광합성에 이용하는 파장이 다른 두 수종으로 혼효림, 섞어서 인분을 조성하게 되면 섞어서 심는 효과, 혼효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혼효림을 조성할 때 광합성에 이용하는 파장이 다른 두 수종을 섞어서 심는다. 자, 다음은 양수와 음수인데요. 자, 수목은 음지에서 견디는 정도인 이 내음성을 기준으로 양수, 중용수, 음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린 나무일 경우에는 이 내음력이 좀 더 크고 자라면서 내음력이 줄어들어요. 나무는 어릴 때 내음력이 크고 자라면서 줄어든다. 그리고 보통 수령이 많아질수록 나이가 들어서 노쇠한 수목일수록 더 많은 광량을 필요로 한다. 자, 먼저 양수는 햇빛을 좋아하는 수목이죠. 내음성이 약하고 높은 광도에서 광합성 효율이 높은 게 양수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잘 받기 힘든 아래까지는 자연적으로 죽어버리는 자연고상, 자연전지되어서 떨어지기가 쉽고요. 이웃한 상층목의 압박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피압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햇빛이 생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니까 햇빛을 못 받는 아래까지나 상층목에 의해서 피압되게 되면 양수는 자연고사하거나 피압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자, 우리 시험에서 양수를 찾아라, 음수를 찾아라, 다음 중 양수가 아닌 것은, 음수가 아닌 것은 하는 문제가 거의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양수, 음수에 속하는 수백 개의 수종을 모두 암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20개 종류는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양수부터 외워보면, 자, 이렇게 시를 만들어서 외워봅니다. 포플러, 튤립, 쥐똥향 층층한데 측은이 얼굴 붉히자 밤배 벗사모 무등산위 오이 자주낙소. 자, 포플러 나무, 플라타너스, 쥐똥나무, 향나무, 층층나무, 측백나무, 은행나무, 북나무, 히말라야시다, 자귀나무, 밤나무, 배롱나무, 벚나무, 삼나무, 오동나무, 무궁화 등 산수유, 위성유, 오리나무, 이팝나무, 자작나무, 주염나무, 낙엽송, 소나무. 자, 이렇게 하면 요 시로 다 외운 거고요. 그 밖에도 개나리, 메타세코이아, 모가나무, 조팝나무, 석류나무, 철쭉, 느티나무, 가죽나무, 참나무, 백목련 등이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들어서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 시절을 자주 중얼중얼 거리면서 한번 외워보시고 여러 번 들으시면 또 외워집니다.
너무 한꺼번에 모든 내용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편하게 1회독, 2회독, 회독수가 늘어날 때마다 제 음성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 테니까 꼭 재밌게 공부하십시오. 재미가 없어지면 공부가 엄청 괴롭습니다. 포플러 튤립 쥐똥향 층층한데 측은이 불키자 밤배 벗사모 무등산 위 오이 자주 낙소.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잘 외워집니다. 자, 다음은 음수입니다. 자, 음수는 내음성이 아주 강하죠. 수가 밀도가 높고 인분의 자연감불 속도 및 자연전지 속도가 느립니다. 잘 죽지 않으니까. 햇빛을 안 받아도 아래까지가 잘 죽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주위 경쟁목 제거 시에 즉시 수고와 직경의 생장이 촉진되고요. 하층 식생으로도 오랫동안 생장을 유지한다. 지하고가 낮으며 아래까지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 자, 음수의 특징입니다. 자, 음수를 외우는 방법도 음용한 사돈팔촌 이렇게 한번 외워보죠. 독일 회사 주식파루 나주게 너도 정가문 녹칠암단서 독일 가문비 회양목 사철나무 주목 식나무 팔손이 후방나무 나한백 주목 개비자 너도 밤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농나무 칠엽수 한백 단풍나무 서나무. 자, 이렇게 19개 외우고요. 그 밖에 자금우, 송악, 맹문동, 회양목, 굴거리나무 등도 음수입니다. 자, 이 음수 중에서도 내음성이 가장 강한 수종을 극음수라 부르고 있고요. 우리 시험에서 극음수를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회양목, 사철나무, 나한백, 주목, 개비자나무, 굴거리나무는 음수 중에서도 내음성이 가장 강한 극음수로 분류된다. 외우는 방법은 회사나주 개굴 이렇게 외웁니다. 회사나주 개굴개굴 개구리가 회사를 달라내요. 회사나주 개굴개굴. 자, 다음은 온도입니다. 자, 온도 파트에서는 산림대에 대한 내용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산림대라고 하면 위도와 해발고도에 따라서 주로 연평균 기온을 중심으로 이 수평적으로 지대를 구분하여 일컫는 걸 말하는데요. 지대별로 산림 환경의 특성과 수종 분포를 파악해서 산림을 분류하는 방법이 이 산림대입니다. 자, 이 산림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연 조건은 기후입니다. 자, 기출 문제였고요. 산림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연 조건이 뭐냐? 기후 찾으셔야 돼요. 자, 식물은 수분이 충분히 주어질 경우에 5도씨 이상에서는 성장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수평적 산림대를 구분해보면 기준은 온량지수와 위도를 기준으로 하고요. 남쪽에서부터 남대림, 온대림, 한대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대 구분을 남대림, 온대남부림, 한대림 이렇게 구성한다 하면 틀려요. 남대림, 온대림, 한대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온대림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온대남부림, 온대중부림, 온대북부림으로 나눌 수 있는 거지 여기 중에 하나만 뽑아서 남대림, 온대북부림, 한대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자, 기출됐던 문제고 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산림대와 가장 가까운 것은 온대낙엽수림입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산림대와 가장 가까운 것은 온대낙엽수림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온대림의 면적이 가장 넓고요. 그래서 세 개로 나눠서 분류하고 있죠. 온대남부, 온대중부, 온대북부. 넓어서 그렇다. 온대림의 면적이 가장 넓다. 자, 우리나라 산림대는 남대림, 온대림, 한대림으로 구분되고요. 열대림은 분포하지 않습니다. 자, 주로 남대림에는 상록 화렵수가 자라고요. 동백나무, 후방나무, 아외나무, 가시나무, 사철나무, 농나무, 식나무, 돈나무, 해송, 삼나무가. 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자,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이름만 봐서는 모르시겠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생긴 나무인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상식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파이팅 홍콩TV의 재생 목록 중에 조경기능사 실기 영상 목록을 보시고 거기서 수목감별 120종을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나무들이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쭉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시간이 없을 때는 안 보셔도 된다. 자, 그리고 온대림에는 주로 낙엽 화렵수가 있고요. 느티나무, 참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박달나무, 잣나무, 전나무, 곰소리 요 온대림에 속합니다. 여기에 침엽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침엽수와 낙엽 화렵수 섞여서 자라겠죠. 하지만 주로 낙엽 화렵수가 자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한대림의 경우에는 주로 침엽수, 고산수종이 자라고요.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입갈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이 여기 한대림에서 주로 자라는 수종이 되겠어요. 다음 중 고산수종을 찾아라 했을 때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입갈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이 고산수종이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 중에 대나무류 중에 맹종죽의 원산지를 찾아라 그랬을 때는 중국입니다. 대나무류 중에 맹종죽의 원산지는 중국이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토양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암석과 토양의 성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각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암석은 화성암입니다. 지구 내부에서 생성된 고온의 마그마가 굳어서 이루어진 이 화성암에는 종류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화성암의 종류는 화안현성, 화강암, 안산암, 현무암, 섬노암이 있다. 화안현성 이렇게 외웁니다. 자, 화성암의 종류와 변성암의 종류 여기에 속하는 것들을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 중 화성암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변성암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죠. 우리 시험은 생각하고 응용하고 푸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외우라고 하는 것 외워서 10분에서 15분 만에 60문제 다 풀 수 있다. 응용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은 기사시험까지도 잘 안 나오고 기술사 정도 돼야 면접도 보고 논술도 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게 지적 호기심을 꺼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변성암의 종류에는 변편대사문, 변편대사문 이렇게 외웁니다. 변성암의 종류에는 편막, 대리암, 사문암이 있다. 변편대사문. 그리고 퇴적암의 종류에는 사암, 혈암, 혈암은 셰일이죠. 그리고 전파암이 퇴적암에 속합니다. 화성암의 종류에는 화안현성, 화강암, 안산암, 현무암, 섬노암 있고 변성암의 종류에는 변편대사문, 편마암, 대리암, 사문암 있다. 자, 우리나라 전국 산지 대부분에서 출현하는 토양은 갈색 산림 토양입니다. 기출 문제. 우리나라 전국 산지 대부분에서 출현하는 토양이다. 갈색 산림 토양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양의 3상이라고 하면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인 고상, 액상, 기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토양의 3상입니다. 고상, 액상, 기상.
그리고 식물의 생육에 적합한 비율은 고상 50%, 액상 25%, 기상 25%예요. 50, 25, 25, 고액, 기순입니다. 자, 토양의 성질을 뜻하는 토성은 점토의 함량을 기준으로 그 성질을 얘기하는데요. 진흙이 조금 섞인 모래흙이다, 사토고요. 그 다음이 모래참흙, 진흙이 조금 섞였죠? 사양토입니다. 그리고 참흙, 중간 정도 진흙이 섞였다, 참흙, 양토고요. 그 다음에 약간 진흙이 많이 섞였다, 질참흙, 식양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흙은 식토다, 모래흙은 사토, 진흙은 식토인데 그 중간에 참흙, 양토가 있고요. 모래가 더 많이 섞이면 사양토, 진흙이 더 많이 섞이면 식양토라고 부릅니다.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순이다. 자, 우리나라의 토성을 구분하는 문제로 기출됐던 문제는 사질토라고 하면 대부분 모래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답으로 모래를 50% 이상 함유한 게 사질토다, 이렇게 나왔어요. 모래 50% 이상 함유한 게 아니고 대부분 모래로 구성된 게 사질토입니다. 그리고 양질 사토, 사토는 사토인데 양질이다, 미사와 점토가 25% 정도 함유됐을 때 양질 사토라고 하고, 양질 점토는 점토가 훨씬 많이 섞였죠. 점토가 45에서 65% 함유됐다, 양질 점토입니다. 양질 사토는 미사와 점토가 25%, 양질 점토는 점토가 45에서 65%, 점토는 점토가 65% 이상 함유됐을 때 점토라고 부릅니다. 자, 토성을 결정하는 3요소다, 모미점, 모미점입니다. 자갈은 아니다. 토성 결정 3요소는 모미점, 모래, 미사, 점토입니다. 자갈 아니다. 자, 다음은 토양의 단면도인데요. 이 토양은 기후나 식생, 지형과 경과 시간에 따라 빛깔과 입자의 크기가 달라져서 층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토양을 단면으로 잘라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층이 구분되어지는데 그 순서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유기물층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표토층, 심토층, 모재층, 마지막으로 암석, 지반층이 드러나는 게 토양 단면도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유기물층, AO층이라고 하는데요. 오가닉, 유기물층은 낙엽 및 그 분해 물질이 대부분 유기물로 되어 있는 토양 고유의 층으로 L층, F층, H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L층은 아직 썩지 않은 낙엽 등의 유기물층으로 낙엽층이라고도 부른다. Leaf, leaf의 약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맨 위에 있으니까 낙엽이 쌓여서 아직 썩지 않은 유기물층이다. 자, 그리고 F층은 반쯤 썩었지만 조직이 식별 가능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분해층이라고 부른다, F층. 그리고 완전히 썩어서 식별이 불가능한 부식층이다, H층이에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직 썩지 않은 것, 반쯤 썩은 것, 완전히 썩은 것, 낙엽층, 분해층, 부식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뭐가? 유기물층, AO층이 LF, H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유기물층 아래에는 A, B, C층이 차례로 있는데요. 자, A층은 용탈층이라고 부르고, 유기물과 광물질이 혼합된 표토층이 A층입니다. 그리고 B층은 집적층으로 유기물이 적은 집적 하층토가 B층이다. 그리고 C층은 모재층으로 암석 풍화물로 구성되어 있다, C층. 그래서 주로 요 O층, 유기물층에 대한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은 산성 토양과 염기성 토양으로의 구분. 토양을 산도에 따라서 구분하면 강산성 토양이다 하면 pH 농도 3.8에서 5.4를 말하고, 중성이다, 약산성이다 하면 pH 5.5에서 7.2, 염기성, 알칼리성이다, pH 7.3 이상을 말해요. 요 수치는 그래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약산성, 중성이다, 5.5에서 7.2, 요것만이라도 외워두시면은 그보다 pH 농도가 낮으면 산성이고 높으면 염기성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임목은 중성에 가까운 pH 5.5에서 6.5에서 잘 자랍니다. 요게 기출이다. 대부분의 임목이 가장 잘 자라는 pH 농도대를 찾아라, 중성에 가까운 pH 5.5에서 6.5다. 그리고 침엽수와 화렵수가 잘 자랄 수 있는 적정 pH 농도는 pH 5에서 5.5다, 침엽수고요. 5.5에서 6이다, 화렵수가 잘 자랍니다. 이것도 기출된 적이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5.5에서 6.5에서 잘 자라는데 5.0에서 5.5, 좀 더 산성에 가까운 게 침엽수가 잘 자라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5.5에서 6.0의 토양에서는 화렵수가 잘 자란다. 자, 그래서 pH 5.0 이하의 산림지역이다 하면 화렵수보다는 침엽수를 식재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약산성 쪽으로 갈수록 침엽수를 심는 게 바람직하다. 자, 일반적으로 산림 토양은 겨울에 pH가 높고 여름에 pH가 낮습니다. 가을에 낙엽 등 여러 유기물층이 두꺼워지는 겨울철에 pH가 높고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낮다. 임상의 pH는 낙엽으로부터 염기가 방출되는 시기인 가을이 가장 높습니다. 자, 겨울철과 여름철을 비교하면 겨울철이 높고 여름이 낮고, 실제로 임상의 pH는 낙엽으로부터 염기가 방출되는 시기인 가을이 가장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림토양은 심토층의 pH가 표토층보다 높다, 야,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심토층이 표토층보다 pH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산림토양은 산 위쪽의 pH가 산 아래쪽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쪽이 비가 왔을 때 유기물층이 다 씻겨 내려가서 더 산성으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편해요. 위쪽이 아래쪽보다 pH가 낮다, 즉 산성이 더 강하다,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자, 토양의 산도가 영향을 주는 범위는 비료 효과에 영향을 주고, 임목의 생육과 종자의 발화, 종묘의 생육, 식생 분포, 이런 데 다 토양의 산도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산림 토양은 대부분 산성이 강하다. 자, 요거까지 알아두시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림 기능사 필기, 초단기 합격, 기본 이론 한방에 정리,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